자유투를 얻어낸 과정과는 무관한 플레이였습니다. 제가 멋진 장면을 편집해서 느린 화면으로 보내드렸고요. 코너의 정점 짧았습니다. 힘을 때리고 남았습니다. 김선영이 뛰기 시작. 자, 김선영이 좀 뭔가 보여줘야 돼요. 볼플레이 실패. 볼플레이 실패. 앞쪽 열렸습니다. 켈리 트렌더. 아깝네요. 아름대로 엘리옵을 시도해서 결국은 성공이 안 됐고 상대에게 손쉽게 아주 기분 나쁜 그런 이 덩크슛을 또 내주고 말았어요. 예. 자, 두 자리 득점에서도 전자랜드는 3명, SK는 단 1명. 오늘 파워 넘치는 덩크슛을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는 켈리 선수입니다. 뭐 이러면 이럴수록 켈리 선수는 더욱더 신이 나니까요.